보다 저는 나이가 50이 다 되는 나이에 회춘을 하는 줄 알았어요. 나이가 들면 아침잠이 없어진다는데 저는 낮잠을 자도 저녁에 또 잠이 오고 하루 종일 잠이 와가고 회춘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아까 박윤경 씨는 자기가 암 걸린 거를 좀 쉬쉬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가 굉장히 오픈을 했어요. 그 다음부터는. 왜냐? 저도 이와 같은 건강 프로그램을 집에서 우연히 시청을 하게 됐거든요. 그때 자가진단법을 같이 따라 했는데 누가 자기 가슴을 만질 줄 알겠어요. 진짜 병원에 가기 전에는. 그거 보고 따라 하다가 나도 딱 이렇게 혹이 코가 걸렸거든요. 잡혔어. 네. 그래서, 이게 뭐야? 그래서 병원을 한번 가보게 된 거예요. 바로 그 다음 날로 바로 갔죠. 증상을 내가 직접 느꼈다기보다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네. 정보를 그랬기 취득하고 때문에 찾아낸 거야. 있는 증상을 찾아내신 거예요. 찾아냈죠. 그러고 나서 제가 투병을 할 당시는 완전 무인도였어요. 제 주변에 유방암 환자도 없고 다만 소문으로 들었죠. 우리 아무개 유명하신 분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더라. 뭐 미스코리아 선배 누가 더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더라. 여자는 굉장히 공포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유방암 투병을 굉장히 편하게 하시고 계세요. 그럼요, 힘이 되죠. 네, 많이 힘이 되고 수술하면 아픕니다. 눈쌍꺼풀 수술에도 아픈데 암 수술 더 특별히 많이 아프지 않아요. 수술하고 실밥 뺄 때까지 고생만 하세요. 그리고 투병은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투병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주시니까요. 그럼요. 자신감이 네.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셔야 돼요, 여러분. 아침마당도 좀 보셔서 이런 필요한 정보를 좀 얻어내셔야 나에게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. 네. 되게 자가진단으로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네, 보면 더 저는 의미가 자가진단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전조 증상이 뭐 가슴이 아프다든가 뭐 가슴이 갑자기 커졌다든가 어쩌고저쩌고 한게 그냥 없고 좀 많이 많이, 피곤하고. 그러니까 잠이 온다는 거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몸이 많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피곤했고 또 굳이 따지자 보면은 감기가 쉽게 안 났어요. 한번 지금 걸린 감기가. 생각해보니. 네. 그때는 감기가 걸려도 지금은 감기 걸리면 가서 링게로 맞고 빨리 일주일 안에 무조건 내 몸의 감기는 떨어지게 만들어요. 근데 그때는 뭐 젊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한달 어떤 데두 달까지 갔어요. 질질질질. 그러니까는 아이고. 그때 감기가 들때 우리 몸의 면역이 가장 떨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. 자, 그러면 박윤경 씨는 어떠셨어요? 처음 암 진단 받기 전에. 전조. 저는 사실 매년 검진을 특히 했었고요. 저희 가수 특히 연예인 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가수들이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편이에요. 이제 스케줄에 쫓기다 보면 차 안에서 급하게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굶고 사실은 무대에 많이 서거든요.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스케줄을 한 4~5개 소화할 때였으니까 굶기는 뭐 일쑤였었고 너무나 피곤해서 사실은 제가 검진을 받고 위염이 조금 있습니다라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밀검진을 예약을 했었어요. 왜냐면 거울에서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, 제가. 그러니까 그 고통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. 그래서 세상에. 정밀검진을 해야 되겠다. 내가 지금 정신을 놓고 있는구나. 그러니까 무지했던 거죠.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피곤한 거를 그냥 넘겼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굶기가 있으면 그냥 뭐 이러다가 말겠지라고 했는데 검진에서 나온 거죠. 네. 아니, 근데 검진을 해서.